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.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여주는 면이 다가 아니고 제가 표출하고 싶은 면이 또 따로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런 인플루언서라는 신조어가 생성이 됐고 이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흔히 말하는 세포 마켓이라고 하잖아요. 개인을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를 통해서 부수익을 얻는 뭐 그런 구조인데 중점적으로는 자아의 실현이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이제 숨겨진 면을 표출하고 싶었던 거죠.